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은 내가 사는 도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수원에서 열린 특별한 행사.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실현해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한 문화 직거래 장터입니다. 끝나죠. 네. 지역 예술가와 문화 생산자가 시민들과 직접 만나 지역 문화 콘텐츠를 공유하고 판로 확보를 위한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렇지. 너무 잘했어. 네, 저도 재밌는데 같이 하는 아이들도 너무 재밌어하고 네, 부모님들도 즐거워하고요. 새로운 경험이라서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해보자. 우리 안에 깍 이쪽에다가. 와. 이날 행사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도 작은 위로가 됐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해서 재밌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같은 시각 수원 거리에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행사가 또 있었는데요. 총 12가지 의제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관심 있으신 거 세 가지 고르셔가지고 이쪽에 스티커 붙여주시면 되세요. 스티커 그냥 여기다 붙이면 우리 동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지? 시민들이 앞장서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갈 때 도시는 함께 성장합니다. 2011년 문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예술적인 도시 경관을 위해 거리 곳곳에 전시관을 열었습니다. 자, 여기는 스트리트 갤러리라는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길을 걷다가 잠깐씩 쉬어갈 수 있는 약간 조그만 공원 형태로 이루어진 공간이에요. 전시관은 오랜 기간 방치된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장소가 되었죠. 이 거리 자체에 좀 그냥 사람들이 살기 위한 도시가 아니라 좀 낭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쨌든 삶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 그런 것들을 떠나서 도시가 주는 어떤 낭만적인 어떤 감수성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동네가 되면 되게 멋있지 않을까. 새로운 문화적 삶을 위한 상상과 그것을 실천에 옮긴 시민들이야말로 문화도시를 만든 주인공이 아닐까요? 직접 따로 보러 가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시민이 주도가 되되 문화 쪽의 전문가분들 혹은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분들 그리고 행정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들을 얼마만큼 탄탄하게 만들어 가느냐가 앞으로 이제 10년 혹은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좀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